108페이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사표시 이론 배웠는데요. 의사표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자, 의사표시가 효력발생하는 건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의사표시가 만들어졌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입법주의는 4개가 있습니다. 4개. 제일 먼저 표백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는 발신주의가 있습니다. 발신주의. 그리고 도달주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지주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뭐냐? 표백주의는 의사표시가 완성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표백주의예요. 표백은 바깥으로 예, 표시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바깥으로 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백. 우리 지나가다 보면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 백 이런 거 있죠. 그 백이에요. 이게 표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표백주의는 의사표시가 완성되거나 또는 법의 정한 때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걸 표백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발신주의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 어떻게 한대요?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발신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달주의다라고 하는 건 도달했을 때 상대방에게 도달했다의 의미는 상대방이 내용을 알았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 그걸 요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요지할 수 있는 가능성만 생기면 그걸 도달한 것으로 보겠다. 이걸 도달주의라고 하고요. 요지주의는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알았다야. 이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했는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의사표시가 완성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한테 의사표시하면서 의사표시했고 보내지도 않았고 내가 그냥 의사표시 완성했고 덮어놨대요. 그런데도 효력이 발생하면 여러분은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효력이 발생해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이걸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요지주의 한번 볼게요.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편지 받고서 아 채권자가 보낸 거구나 라고 내용을 알고 안 뜯어봤다는 거예요. 안 뜯어보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채권자가 보낸 의사표시는 내가 무조건 안 뜯어보고 있겠죠. 그럼 효력이 발생해야 하네요.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돼서 요지주의나 표백주의는 이거는 서로 간에 어떤 불평등이 생길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발신주의 아니면 도달주의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도 있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도 있는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자 혹시 표백주의나 요지주의로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어떤 그 권리의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표백주의에 의한다. 그러면 표의자가 의사표시 완성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에게 보냈든 안 보냈든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이건 상대방에게 굉장히 불리해지죠. 표의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 반대로 요지주의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받았어도 편지 내용을 뜯어보지 않고 있대요. 그럼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받은 상대방이 봐서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인 것 같다. 그럼 안 뜯어봐버리면 되겠네. 그럼 영원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너무 불리하고 상대방에게 너무 많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요지주의나 표백주의를 취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표백주의는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있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뭡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에게 보낼 수도 없고 상대방에게 도달시킬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에 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보냈을 때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된 때 또는 상대방이 알았던 때 이거는 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떤 게 쌍방 모두에게 합리적이에요? 이거죠, 이거.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된 때,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자, 발신주의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발신주의, 상대방에게 보낸 때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그게 뭡니까? 확사격이에요. 확사격. 확사격이다라고 해서 확답 또는 사원총회 소집통지,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이 성립시기가 발신주의다라고 하는데, 이 확답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뒤에 가면 무권대리만 하나 보면 돼요. 무권대리 쪽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무권대리 행위는 일단은 무효거든요.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바뀌는 무효입니다. 이거는 이제 입문 시간에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되니까 상대방은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어요. 야, 무권대리인이 이런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 법률행위에 대해서 유효로 할 거야? 무효로 할 거야? 라고 최고가 오면 그때 본인이 확답을 합니다. 유효로 하겠다, 즉 추인하겠다, 아니면 나는 추인을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그 확답, 이 확답이 발신주의다. 그래서 무권대리인 상대방이 본인에게 한 추인 여부의 확답 최고 있어요. 그 확답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그 확답이 발신주의에 의한다. 사원청에 필요 없고요.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 격지자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은 하고 나하고는 무조건 대화자예요. 대화자. 대화자도 있고 격지자도 있는데, 격지자, 대화자는 판단 기준이 내가 어떤 의사표시했을 때 그 의사표시가 즉각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발송과 동시에 도달하게 되면 이건 대화자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의사표시했을 때 내 의사표시 하자마자 바로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화자인 거예요. 미국에 있는 내 친구가 나하고 서로 의사 전달할 때 편지를 보냈답니다. 내가 편지를 보내면 10m 있다가 거기 도착하겠죠. 그럼 이거는 격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걔하고 나하고 전화 가지고 통화한대요. 전화. 그럼 전화 가지고 통화하면 대화자인 거죠. 그게 격지자냐 대화자냐라고 하는 판단 기준은 이건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인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화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의사표시했을 때 의사표시 발송과 동시에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 그럼 이건 뭡니까? 대화자인 거예요. 그런데 암만 가까이 있어도 내가 한 의사표시가 그자에게 며칠 있다가 내가 의사표시함과 동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있다 도달한다.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죠? 격지자가 되는 거죠. 이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가 발신주의다. 격지자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때, 이걸 발신주의로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발신주의는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그러면 도달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달이란 말은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가서,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가서 요지할 가능성만 있으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안 뜯어보고 있답니다. 그래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는 된 거거든요. 이게 도달입니다. 뜯어봤든 안 뜯어봤든 관계없어요.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의사표시를 보내긴 보냈는데 그 배우자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가 받아서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답니다. 이때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는 된 것으로 봐서 도달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도달의 개념,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다. 판례를 좀 몇 개 봐야 되고요. 자,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의사표시를 보냈답니다. 도달주의의 효과인데 의사표시를 보냈고 아직 도달하기 전이랍니다. 그럼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해버릴 수 있어요. 이때 이 철회의 의사표시는 먼저 한 의사표시와 최소한 동시에는 도달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먼저 한 의사표시가 도달하고 나면 임의로 철회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의사표시가 갔다가 중간에 불착 없어졌대요. 아니면 의사표시가 늦게 왔답니다. 이걸 연착이라고 하죠. 불착 또는 연착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기면 상대방 불이익이 아니라 이거는 표의자 불이익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처리한다. 연착 또는 불착으로 인한 불이익. 왜 그러냐면 의사표시 보냈고 의사표시가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가기 전에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의사표시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겠죠. 그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기면 상대방 불이익이 아니라 표의자 불이익으로 해야죠. 의사표시를 보내긴 보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고 한참 지나서 도달했대요. 그러면 요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 시점에 상대방은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그 불이익은 표의자 불이익으로 해야지 상대방 불이익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의사표시를 발송했고 의사표시 도달하기 전에 사정의 변화가 생겼답니다. 사정이 변경이 됐다. 어떤 사정이 변경이 됐느냐? 표의자가 사망을 했대요. 아니면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됐다. 제한능력자가 됐다. 그럼 보세요. 의사표시 발송 후 도달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의사표시 발송 후 도달 전에 제한능력자가 됐다. 그럼 이 말을 잘 들어보면 그럼 발송할 땐 살아있었다죠. 정상적인 의사표시였다는 얘기요. 발송할 때는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인이었다는 얘기잖아. 제한능력자가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의사표시 의사결정하고 발송할 때는 정상적인 의사표시였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있었고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됐다. 그래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도 의사표시 내용대로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달주의고요. 요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 규정은 없다. 그래서 도달과 관련돼서는 요 세 가지예요. 하나, 둘,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 도달의 의미와 관련된 판례 있죠? 판례. 그 다음에 여기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 사실은 무권대리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보다는 더 중요한 게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 있죠? 이게 발신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시험에 늘 나오는 거니까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가 뭐다? 발신주의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격승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가 뭐라고요? 발신주의다. 이거 어떤 분 이거 동그라미 빼고 읽는 분도 있어요. 예, 발음 세게 해가면서요. 예. 그래서 우리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돼서 책으로 가면요. 108페이지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 나누고 있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첫 번째 줄이 표백주의다라고 하는 거고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이 도달주의인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돼서 11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됐죠? 그런데 맨 밑에 줄에 봅니다. 이건 임의규정이래요? 강행규정이래요? 임의규정이라고 하고 있죠? 맨 밑에 줄에 임의규정이다.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는 있었다. 근데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도달주의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달의 개념은 첫 번째 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달이라 하면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가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된 걸 도달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동거가족에게 교부됐답니다. 동거가족이면 부인에게 교부가 됐다. 근데 부인이 전달하지 않았다. 이것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이때 밑에 이제 도달의 개념과 관련돼서 판례가 채권 양도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도달이라 하면 사회 관념상 채무자가 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칭한다.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했거나 통제 내용까지 알았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도달의 개념은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된 걸 도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두 번째 판례가 채권 양도 통지서가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 사무소에서 그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이 됐답니다. 그러면 등기 우편물로 발송하긴 했는데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 사무소에서 그것도 받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답니다.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전달이 됐다. 등기 우편물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도달됐다고 볼 수 없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보통 의사표시를 보낼 때 우편으로 송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편으로 송달이 됐는데 우편 송달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는 거야. 반송되지 않았다. 이 우편 방법이 일반 우편, 보통 우편이었다. 보통 우편의 경우에는 송달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등기 우편이었다든지 아니면 내용 증명 우편이었다는 거예요.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적당한 기일에 송달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라고 하는데 등기 우편이라도 채무자의 주소지나 채무자의 사무소에 도달했으면 모를까 채무자 친구, 동업자의 사무소에 그것도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가 받았대. 누가 받았는지 분명치 않답니다. 그럼 이거는 도달이라고 추정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 사무소에서 그것도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됐답니다.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달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문제가 되는 거는 수령 거절이에요. 수령 거절은 자, 의사표시를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보니까 아, 채권자가 나에게 채권 독촉 보낸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안 받겠다고 수령을 거절해 버렸대요. 수령을 거절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된 걸로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수령 거절이 상대방이 의사표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 수령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의사표시가 도달할 수 있었던 때 도달된 것으로 봐야 된다. 여기서 의사표시가 도달할 수 있었던 때 그 말 대신 거기다 밑줄 칩니다. 자, 수령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의사표시가 도달할 수 있었던 때 그거 대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된 때 상대방이 의사표시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수령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된 때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된 때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다시 한번 상대방이 의사표시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수령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된 때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판례 전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지자냐 대화자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식. 이게 중요한 말이 승낙이에요. 이게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격지자 대화자 모두 도달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다가 하나 써놔야 됩니다. 격승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는 뭐다? 발신주의다.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는 뭐다? 발신주의다.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달주의의 효과입니다. 도달주의의 효과.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발신 후라도 도달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철회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먼저 한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의사표시의 연착 불착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연착 불착 누구 불리익이죠? 표의자 불리익으로 돌아간다. 첫 번째 줄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신 후 사정의 변경이에요.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없다가 아니라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의사표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표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겠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 예외적인 발신주의가 있어요. 예외적인 발신주의는 다하고 마만 보시면 돼요. 마. 무권대리인 최고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그 다음에 격주자 사이 계약의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 그래서 다와 마. 그거 두 개만 주쳐놓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본질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에 아닌 내용들이에요. 전부.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공시송달이에요. 113조에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송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어떤 때 공시송달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의자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표의자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 공시송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 때나 공시송달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공시송달은 어떻게 하느냐? 이 공시송달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시송달하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모의고사에만 나오지 여러분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하고자 하는 자가 공시송달을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요. 법원에 권리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법원 사무관이 그 권리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 게시판에다가 게시합니다. 그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되면 상대방에게 송달된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외에다 해야 될 공시송달을 국내에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달이 경과돼야 된다. 2월이 경과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국내에 사는지 해외에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주만 지나기는 좀 그렇겠죠. 공시송달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달 정도 공시송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런데 법원에서 봤을 때 법원 게시판에다가 공시송달하는 게 영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뭐라고 할 수도 있냐면 일간신문에 공고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법원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명령에 의해서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아니면 관보에 게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법원 명령 없이 지 마음대로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게재했다 그래서 송달의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일간신문이나 관보에 게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법원 명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공시송달의 절차인데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규정에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하고 법원 사무관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게시합니다. 그럼 몇 주가 걸린다 그랬어요? 2주 걸린다 그랬죠? 다만 법원은 공시송달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또 외국에다 해야 될 공시송달은 외국에다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했을 때는 몇 개월이 걸린다 그랬습니까? 두 달. 그래서 거기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2주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을 보는데 외국에다 해야 될 공시송달을 국내에서 했을 때는 몇 개월이요? 두 달이 지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수령능력이에요. 의사표시 수령능력과 관련돼서는 원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는 수령능력자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수령능력이 없는 자를 민법에 정해놨어요. 그럼 수령능력이 없는 자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수령능력이 있는 자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 제112조에는 의사표시 수령능력이 없는 자를 정해놨는데 그 의사표시 수령능력이 없는 자는 제한능력자예요. 갑이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의사표시를 수령한 자가 제한능력자래. 갑이 을이라고 할게요.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을이 의사표시를 수령했습니다. 수령했는데 얘가 제한능력자였다는 거예요. 제한능력자 그러면 17세 미성년자 그러면 되겠네요. 이때 의사표시를 보낸 갑은 그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는 상대방이 결정한 의사대로 쫓아가야 된다는 뜻인데
얘는 여기다 대고 도달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도달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아, 나 이거 받았어요 라고 도달 주장하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결정한 의사대로 쫓아가야 된다. 이걸 우리는 항상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얘가 제한 능력자라고 한다면 얘한테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거예요. 그 법정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 병입니다. 법정 대리인이 이 의사표시 도달 사실을 안 때는요. 도달 사실을 알았답니다. 그럼 그때부터 얘는 도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도달했군요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성년자 기타 제한 능력자에겐 뭐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있거든요. 그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때는 또는 표의자는 도달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 받은 때 누구일 때? 제한 능력자인 때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어요. 다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도달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 의사표시 이론을 마쳤고요. 한 세 장 정도 넘겨보실게요. 이제 법률행위 대리가 나오죠. 이 법률행위 대리는요. 원래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게 가장 확실하겠지만 당사자가 직접 법률행위 하지 못할 때 그럼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법률행위 포기하고 손해를 그냥 감당하고 말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 시켜서 법률행위를 대신하게 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지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법률행위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걸 법으로 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 시켜서 법률행위 하게 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책임지는 제도 있죠. 이걸 대리제도라고 하고 민법에는 그 제도가 나와 있어요. 쉬었다가 119페이지 법률행위 대리하겠습니다.